따따라따따따 다시 돌아온 자취요리 연구소. 이제 내 이름 누군지 알지? 모르시다면 좀 실망입니다. 칩. 아무튼 오늘도 아주 여러분들 입맛을 사로잡을 그런 요리를 준비했는데 오늘의 메뉴는 따따라따따따 뭘까요? 계란찜이요. 오, 계란찜이요? 그럼 계란찜을 만들어 볼게. 고깃집에서만 많이 먹어봤지. 하지만 집 계란찜은 또 차원이 다르죠. 그럼 요리 이름은 뭔가요? 아, 요리 이름이요? 오빠 너 찜. 네, 오늘의 이름은 오빠 너 찜입니다. 왜 오빠 너 찜이라고 지었느냐? 내가 들어보고 싶어서. 아무튼 시간 지체할 거 없습니다. 바로 재료 찾으러 가봅시다. 고고. 바로 재료를 찾아볼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계란이 있네. 네, 계란에 계란찜에 계란이 없으면 무슨 찜일까요? 오빠 너 찜. 미안해요. 아구찜도 아니고. 오늘은 또 어디다 숨겨놓으신 거야? 어잉? 왜 이런 곳에 파가 있을까? 왜 이런 곳에 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득템. 맞다, 여기 비밀 창고였지. 하이. 안녕하세요. 당근이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고마운데? 어, 선물 잘 받을게. 네, 참기름, 후추 여기 있고,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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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자,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와봤어. 계란 1등급이라고 되어 있네. 어, 나는 3등급. 그리고 참 기름진 참기름, 후추 블랙 페퍼 이거 필요하고, 지난화에 이어 또 등장한 그냥파. 오빠 요리 잘하지? 당근이지. 그래, 당근, 소금 이렇게 다 준비해봤어. 또 시간 지체할 거 없다. 바로 요리하러 가자. 고고.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할게. 계란부터 깨트려야겠지. 옛날에 안성탕면 할아버지 알아? 안성탕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계란을 깨. 숟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마구마구 섞어줄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은 아까우니까, 아, 소중하니까 편집자님이 알아서 소금을 넣어줄 건데 약간 한 숟갈보다 약간 모자란 한 숟갈 이거 넣고 또 다시 섞어줍니다.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러워. 자, 이렇게 섞었으면 생수를 넣을 차례. 생수를 어느 정도 넣냐? 1.3배에서 5배. 그리고 이러고 나서 또 섞어줍니다. 자, 이제 채소를 넣을 거. 네, 후수, 후수, 블랙페퍼. 일단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어. 아, 원래는 붓이 있으면 벽면에 이렇게 골고루 발라주는 게 좋은데 또 넘치면 전자레인지에서 터지면. 이제 그럼 전자레인지로 이동을 하자. 자, 대망의 오빠 멋짐 완성. 어, 근데 내가 비주얼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비주얼이 잘 나왔네. 그럼 바로 한번 찍을 해볼까? 자취요리 연구소 4화 만에 처음 나온 코너입니다. 이태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일명 피드백 시간. 첫 번째, 참기름을 너무 때려 박았습니다. 두 번째, 소금 양을 너무 적게 넣었습니다. 기름 맛이 너무 계란 향을 죽이고 있어, 억누르고 있어. 이렇게 오빠 너 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도 계속 입에 손이 가는 맛이긴 해. 소금이 있어가지고 이 말 하고 끝내야겠다. 나는 B급 감성의 요리사입니다. 이렇게 좀 하찮지만 어찌저찌 맛을 내는 그런 B급 요리사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자취요리 연구소 4화 마무리하도록 할게. 다음엔 더 발전된 셰프의 모습으로 찾아올게. 그때까지 안녕. 안녕.